오늘도 도착했는데, 오늘 마지막 날. 이거 파 이렇게 넣어. 한 뿌리.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? 아, 말린 고추. 야, 이거는 뭐야? 올리브유. 이거는 북어. 아, 형편없네. 쓰레기 같은 것만 가져왔네. 아니, 생선을 말린 거 가져오지 말라고 생이나 냉동으로 가져오라 그랬더니 말린 걸 가져왔네. 지난번에는 뭐야, 설탕이랑 저기 인공화학 조미료 소금 으로 범벅이 된 골뱅이 캔을 가져오지 말라 그랬더니 가져오놓고 그 다음날에는 하나도 안 가져오 그랬더니 그 동물성 하나도 안 가져오고 풀만 가져오더니 오늘은 또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것만 가져와. 하나 가져왔네. 말라 비틀어진 거. 야, 형편없다. 이거 오늘 마지막이야. 평생 이제 이게 마지막이야. 내가 먹어야 될 것은 차 아니다. 그래서 그럼 이거 일단은 쪄야지. 이런 걸 가져왔지 도대체. 이거는 그리고 마늘, 이거 다진 마늘. 이거 대장균 위험이 있을 텐데 통으로 가져오지 이렇게 다진 마늘을 가져왔어. 이 파는 한 개. 그리고 고추도 생으로 가져오지 말린 걸 가져왔어. 이렇게 가져온 게 여기 다진 마늘하고 올리브유 이렇게 있고 대파 한 뿌리 가져왔고 이거는 말린 황태. 그러니까 명태를 말린 것을 황태라 그러죠. 이걸 생으로 가져오라 그랬더니 이런 걸 가져왔어. 쓰레기 같은 음식, 쓰레기 같은 식재료야. 항상 이게 고추도 이 말린 걸 가져왔어. 생으로 가져와야지. 영양소 다 파괴된 거잖아, 이런 거. 쓰레기라고, 이거. 이것도, 마늘도 왜 다진 걸 가져와? 생으로 가져, 저기, 뭐 그냥 원래 형태대로 가져오지? 파는 이거, 이렇게 억센 거, 이런 거를 갖다 하나 가져오고. 올리브유, 이거 안 먹으니까. 저쪽에다 놔두면 되고, 이렇게. 아, 너무, 너무 빈약해. 여기다가 쌀을 추가를, 쌀. 쌀이랑 콩을 추가해야 되겠어. 쌀 60g 추가했어. 쌀과 검은 콩 몇이야? 아, 60g, 65g, 65g 추가했습니다. 그리고 이따가 다 완성된 후에 호박씨랑 참깨랑 견과류 좀 추가하겠습니다. 이렇게 쌀이랑 검은 콩 그리고 북어는 불려가지고 지느러미를 다 제거한 다음에 지느러미를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이렇게 가위로 잘랐습니다. 이렇게 잘게.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둘 거고 자 불린 거고요. 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찔 거고 이거는 고추 이거는 지금 물에 불리고 있고요. 이거는 그냥 생으로 먹을 겁니다. 이것도 생으로 가져오라 그랬더니 말린 거로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영양가는 이제 다 파괴된 거고 향기도 없고.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넣고 물은 이렇게 잠길 정도 잠길 정도로만 쌀이랑 이런 다슬 하나 잠길 정도로만 작지 않나?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저기잖아 말린 북어잖아. 좀만 더 붓고 그냥 할까? 그냥 해보자.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전기를 쫙 굽고 그래서 찜을 눌러야지. 아 지금 메뉴 김초밥 약 약주 삼겹갈비찜 찜 10분 버튼으로 찜 요리가 시작되었습니다. 지금 20분이 초기 그냥 세팅돼서 20분 했는데 10분 후에 끄겠습니다.
계속 지금 13분 경과됐고요. 처음에 20분이었으니까 13분 경과됐고 계속 끓고 있고, 다른 한편에서는 그 불려가지고 홍고추를 불려 마른 홍고추를 불려서 쓸어놨고, 그 다음에 다진 마늘, 그 다음에 파, 이렇게 세 개. 요거는 요것이 다 끝났을 때, 그때 다 끝났을 때 섞을 겁니다. 맨 나중에 다 밥이 다 끝난 다음에. 지금 16 이제 6분인가 6분 남았네. 그러니까 6분 남았는데, 그러니까 14분이 경과된 건데, 이게 꼭 20분까지 안 다 안 하고 그냥 중간에 빼겠습니다. 중간에 빼도 됩니다. 지금 4분 남았는데 전기 배출이 시작됩니다. 자, 뺐습니다. 4분 남았는데 뺐고요. 이거 조금 이제 기다렸다가, 잔열을 기다렸다가 요거를 섞을 겁니다. 이렇게 덜어놨고, 저 압력밥솥에서 꺼내서 덜어놨고, 여기다가 참깨랑 그다음에 호박씨 넣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. 맛 좋다, 역시. 명태는 어떻게 됐나? 이게 수증기 때문에. 소금 간 뭐 이런 거 전혀 안 넣고, 아무것도 안 넣고요.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원재료만 그냥 살짝 쪘습니다. 오늘이 마지막이야, 이제. 평생 마지막이야. 1인 가구 요리는. 1인 가구 요리 실습은 마지막. 평생 한 번밖에 안 준다는데. 그리고 식재료도 나랑 전혀 맞지가 않아. 다 가공식품을 주거나, 아니면 이렇게 말른 거. 고추도 말른 거를 주고, 명태도 이걸 말려가지고 말린 거 황태를 주고, 그동안에 영양가가 다 파괴된 거지. 재료를 나랑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막 갖다 줘. 자기네들 편리한 거. 저게
명태를 말린 황태라서 향기가 하나도 없어. 말린 거라서. 그동안에 다 빠져나갔지. 고추도 그렇고 말린 거잖아. 지금 생이 이게 파밖에 없어. 대파. 그리고 대파는 지금 여름이라서 대파는 여름 겨울파가 단맛이 있고 맛있지 여름 대파는 너무 억세게 무성하게 막 자라는 거라 맛은 하나도 없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식재료가 허접 쓰레기야. 아, 그래도 가공식품 제가 일부러 안 넣, 하나도 안 넣어가지고 먹을만은 하지. 대파가 생이라서 좀 맵고 마늘도 생이지 다진 마늘 그리고 고추도 좀 매워가지고 밥이 있으니까 뭐 괜찮긴 한데 안 맵진 않다는 그 정도. 마늘이 여기 굉장히 많이 들어갔으니까 생마늘이 엄청 많이 들어갔지. 거의 두 통 들어간 것 같은데.
이제 마지막 한 숟갈. 잘 먹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왜냐면 얘는 가시가 혹시 목에 걸리시면 큰일 나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빼시면 빼지니까 가시를 좀 빼주세요. 그렇게 해서 드시고 싶으시면 우선은 얘를 구워야 돼요. 구워서 그렇게 하면 후라이팬이 다 저기 되잖아요. 그래서